저는 일단 입법을 할 겁니다. 법안 발의를 할 것이고, 국민 여론과 또 정치계 내에서의 동의를 계속 구해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통과를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통과, 이번 국회 안 되면 내년에 또 시도할 것이고, 또 내후년에 시도할 것이고, 계속해서 시도할 것입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제가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가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축산법에 그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켜 버리면 당연히 그 개에 대한 이런 도축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 슬쩍 넣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개에 대해서 도축하는 과정을 정부가 가축으로 보고 관리하려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넣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넣게 되면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은 개고기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강아지, 바니, 곰, 또리, 뭐 이렇게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친구들은 저한테는 그냥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학교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나 동네 친구들과 다름없는 내 친구였어요. 같이 살아가는 친구인데 조금만 나가면 우리 동네에서 당시에 개를 나무에 매달고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털을 불로 그슬리고 그리고 다 보는 곳에서 칼로 잘라서 그 내장을 전부 꺼내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른들에게 우리 개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봤자 어른들이 좀 밀쳐내고 애들은 가 네가 뭘 한다 그래 때로는 제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약속을 했죠. 개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어려서 힘이 없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힘이 생기면 꼭 지켜줄게